안녕하세요, 진영국입니다. 형님. 안녕하세요, 형님입니다. 아이고, 이게 콩 거꾸로 와갖고 어떡한데 이거. 콩 거꾸로 온 거야, 콩 밀어 와시오. 거꾸로 오는 거지. 이 거꾸? 그럼. 거꾸 이렇게. 아, 거꾸. 우리 형님. 가을 수확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. 콩이 남았다네. 또 콩 수확하러 왔습니다. 내년에 심지 마야 갖고 이러면 진짜로. 또 이것만 남은 이제 다야 형님? 다지 이제. 또 뭐디? 뭐 팥 이런 거 될 거 없어? 아니 나무야, 나무. 나무는 형님 자요. 예? 형님이랑 일 넓고 콩. 아니 미백 이거 몇 평이었니? 쬐끄며 이거. 예. 이거 피지 마 이거 이건. 따로 해갖고 까먹게. 어, 있다. 이파리 달린 거 피지 마. 아, 갖고 와서 이따 콩처럼 태먹게. 아, 그니까 냉겨놔, 그걸. 어, 이파리? 이파리 달린 거 그런 거 냉겨놔. 여기다 그냥 둬, 이렇게? 예, 네, 이따 마지막 판이 피게. 어, 알았어, 형님. 꺾어. 비는 게 아니라 꺾어. 아이, 꼭 피네, 형님. 야, 배는 게 아니라 그냥 꺾는 거네, 형님이. 꺾어. 이게 이렇게 낫을 대고. 딱딱딱 콩만 내는 배력산이 아닌가? 콩만 내는 게 아니라 콩 꺾고 있습니다. 6원 이거 이따 콩청태 먹으면, 이거 아직 글, 이파리가 파랗잖아요. 원래 이걸 지푸라기 돼서 꾸실라가지고, 형님이 더 꾸실라봐. 더 꾸실러서 콩청태 먹을 겁니다, 이거. 이거. 형님이 이제 저, 일 시키려고 낫도 이렇게 새 걸로 오늘 장이 가서 사와시오. 아휴, 이 안 빠지는 길라. 이 안 빠지는. 이것도 대장간에서 만들었네. 낫은 잘 맹기네, 요즘은. 여기다 또 이름 써놓는 거 아닌가 물었네. 역광 해서. 형님하고 싸보작 피니까. 전라도 사투리 시라부르로 비니까 그 언제 비나 했더니 많이 비었습니다. 야, 우리 형님 봐요. 이렇게 빨로. 야, 진짜 기계가 하는 것 같아, 기계. 빠르다고 하니까 더 빨리 하시네. 아, 형님 그러지 마. 다쳐. 아니요. 아이고. 우리 형님아, 일 하여튼 박사입니다. 일 박사. 어, 콩 튀는 소리나 막 바닥. 아, 허리는 무지하게 아프네. 자, 밑에 안 남았네, 형. 아, 금방 잡았어. 요렇지 않게. 손잘라면 한정 걸리지. 대추장도 맛든 건 난가 봐, 형님. 어. 허리는 잡았다. 무지하게 아프네. 허리. 잡았어. 아유, 만세. 형님이 한 개 펴. 내가 한 개 빌게. 아유. 잡았다. 아유. 형님. 막걸리 한잔 하올까? 아유, 진작에 해야지. 목말로 죽을래. 안주도 있네. 목말르면 진작에 해야지. 자, 형님하고 경운기에서, 어, 뭐야. 오후. 알밤 막걸리 먹습니다. 아, 꼬시래, 안 하나? 꼬시래. 좀이야. 꼬시래. 어, 이거 했어, 옛날에, 시골에서. 그래요. 어, 아, 형님. 꼬시래. 야, 맛있겠네. 이잘디라고. 옥밤인가 봐, 색깔도, 막걸리 색깔이요. 보세요. 이거, 이게 새우요? 네, 새우, 드셔. 어디서 이런 거 사왔대요? 여기서 형님 드시라고 사왔는데, 안 드시네. 아. 근데 네. 이제 수확이가 콩 수확하면 끝이요. 끝이요, 우리 동네. 장작만 하면 돼요? 네, 장작, 나무. 이야, 꿀맛이다, 꿀맛.
아, 시원하네. 야, 진짜 맛있다. 한 잔. 아유, 야. 더 먹어야지. 두 잔만 먹을까? 그러니까. 야, 여러분들 이 맛 아실 거예요. 맨날 두 맛, 두 잔이요. 이 콩 밥이고, 어. 갈증날 때 막걸리 맛은 아마 드셔본 맛, 드셔본 분만이 알 거예요. 그럼, 이거 시원하지 않나? 어. 아유, 한 잔씩 더 좀. 아, 그냥 해. 또 먹어. 아, 이거 뭐, 통 줘야지 뭐. 아유, 이거 아까. 아이고, 이거 뭐. 딱 여섯 잔 나오는 거 먹지 말라니, 계속 먹네. 야, 알밤 막걸리가 맛있어요. 어제도 먹고, 어제 하더라고. 장어 먹었던 어제는. 어제 하더라고. 아이. 요즘에 장어 사주는 아들도 있네. 미누리가 그러는겨. 딴 사람하고 술 잘 먹고 왜 안 먹느냐. 형님? 네. 유튜브 보고? 딴 사람하고 술 잘 먹고 왜 안 먹느냐. 그치, 유튜브 보면 맨날 술 드시고. 며느리 와도 안 드시니까. 진짜 술이 아니라 보약 같으네. 형님, 그거 하나 저 팁 줘야 되는 게, 저기 누가 시금치 장판에 나온 거 보고 몇월 달이 씨를 뿌려야 그때 그렇게 먹을 수 있냐고 누가 질문했는데 여기 한번 얘기해 줘봐. 시금치 추석치고 한 열흘 있다 뿌리면 돼. 추석치고 열흘 있다 뿌리랍니다. 여러분들. 근데 밭에 밭이 얼마나 거르냐, 얼마나 거름기 가느냐 또 틀려. 거름은 밭이 거름은 좀 늦게 하고 안 거르면 좀 일찍 하고 그래요. 그리고 앞으로 종종 물어보세요. 농사에 대해서 콩 심는 거, 배추 심는 거, 시금치 심는 거, 알타리 심는 거. 우리 형님이 농부 박사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씨 언제 뿌려야 되나 그런 거 앞으로 형님하고 그거 해왔다. 농업 방송. 콩은 조금 일찍 심어야 좋아. 콩은 좀 일찍 심어야 좋대요. 콩은 늦게 심으면 안 좋아. 안 좋아요? 고추는 어떻게 탄저병한 거죠? 고추는 이게 약을 치면 약이 코팅을 해야 코팅. 약이 코팅해서 이짝 치고 이짝 치야지. 한 짝만 치면 이짝 코팅이 안 되잖아. 그거 탄저병 걸리는 거야. 아, 그네. 그래. 약이 코팅을 치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꽂으면 이쪽만 약 치면 이쪽이 안 붙으니까 이쪽 치고 이쪽 치야 된다는 거. 그렇게 양쪽을 양쪽이 치야지. 골고루 무대야지. 안 치면 그냥 거기 탄저병 걸려. 사람들이 그거 알아보려지. 가끔 물어보세요. 막 궁금한 거 농사에 대해서. 진짜 제가 인정합니다. 우리 형님을 농부 박사. 강의하시라고 꾸셨으니까 하나 더. 아, 이거? 나만 먹어? 아, 이거 뭐 드셔. 강의하라고. 한 잔 더 드려. 한 잔 남았는데. 이게 새우 맛있네. 이거 딱 형님 이거 어떻게. 야, 이거. 진짜 여러분들 이 공주 알밤 막걸리 맛있네요. 나 술 안 먹으려는데 또 줘. 이거 한 방울 남았어. 병은 이거 먹지 말라고. 맨날 병원 동경하면서 그게 며느리가 다른데 잘 드시느냐 안 드시느냐고. 그래요. 어제 그래도 아버님 딴 데다 술 잘 드시면 우리 아버님 잘 안 먹는 거 같아. 에이, 그렇지. 이거 하지 마라. 이거 아, 못 풀려. 이거 잘못하면 막박 터져. 이거 여기를 품자고? 내가 고기 사다 넣었어. 잡아서 넣었어. 잠 잡아서. 미꾸라지? 예. 여러분들 이 둔봉 겨울에 와서 한번 품을게요. 양숙이 되었구만. 저 물나는 거 봐. 물나는 거 봐. 알았어요. 다음에 와서 형님이랑 품을게요. 그 도둑놈 때문에 큰일 났어 저거. 도둑놈. 이거 시동 걸어줘 형님? 아니, 내가 이게 막박 터져. 잠깐 막박 터져. 이거. 나 이건 못 하겠대. 아, 날씨 쌀쌀하네. 아, 이거 이렇게다 이렇게 딱 맞아? 그럼 이 눈팅이 밥팅이 다 날라가 이제 탁 하면 약간 찜을 해서 여기도 음주운전은 어떻게 막
깨졌어, 본네트가. 아, 누구 빌려줬더니 막 박아서 본네트가 깨졌구만. 막 박았다니까 이게. 누구 빌려줬더니. 아, 미친놈 막 여기다 박혀서 안 했디야. 아, 지게 안 한 거려? 예. 이 본네트가 깨졌네. 이게 여기다 박고서니 안 했디야. 풀어 잤던 거. 나는 이게 시동 못 걸고 때문에. 약간 미리해요, 이렇게. 이렇게, 네? 이렇게 미리해서 약간. 코 잡았어? 응. 뭐야? 아이, 진짜. 아이고, 참네. 아, 이렇게 해서? 응. 이거 아무런 게 아니야. 큰일 나, 위험해. 엄청 컸네요. 보세요. 엄청 거지. 이거 봐요. 1월달에 한가지. 이거 뭐 뭔 콩이라고 하는 거예요, 보고. 서리태도 아니고. 서리태. 서리태요? 예. 이게 검정색이요. 서리태라는 기계. 아, 이게 신품종이에요, 신품종. 아, 신품종. 이게 서리태입니다, 서리태. 두부를 하기가 대감하다는 기계. 뭘 대가냐. 맷돌로 하지 말고 맷돌로 하면 힘드니까 방앗간 가서 까오지. 까오서 그냥 가마솥 있잖아. 올려놓고 막. 반수 넣고 그거하고 막 돼지대가 돼지대가 사다 놓고 막 그렇지 거의 어디다 나무 갖다가 내려놓고 이 도리깨는 칠까? 이거? 아이 진짜 기계 빌려 아 도리깨 저기는 있다고 했잖아 있어 그리고 도리깨 나 차려 아, 나쁘게 져 이거 나쁘게 져?